법신은 있다 없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있다 없다 안과 밖 변포 그런 철학이나 학문으로 추측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진리 속에서 삼라만상으로 우리 모습도 이렇게 다 나온 이 얘기를 지금 금강경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 바탕을 법신의 체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자기라는 몸, 자기라는 생각에 빠져가지고 그 진리의 광활하고 넓은 걸 우리는 수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화엄경이나 금강경에는 법계 살림살이라고 얘기하면은 나도 진리의 삼라만상의 모습도 진리에 함께 동참하고 그 진리에서 함께 나왔기 때문에 그걸 법계 살림살이라고 해요. 삼라만상의 어느 모습 하나 진리에서 법신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하고 안이나 밖이나 절대 평등해서 똑같다는 겁니다. 제가 풀국사에서 어제 와봤는데 산에도 오르고 풀국사 선방 모두 그 중앙에도 이렇게 주위에 산에 보면은 등꽃이 그렇게 만발이 돼가지고 소나무를 타고 올라온 그 등꽃에 등꽃이 무슨 제석천왕 금을 걸려놓은 것 같이 봉다리 봉다리 너무너무 싱싱하고 향기스럽고 너무너무 진실하고 길거리에 지나가다 발에 밟힌 민들레지만 너무 그렇게 노랗고 또 노란 꽃이 지니까 동글동글한 솜방망이를 만들어가지고 살기 위해서 씨를 그렇게 늦은 봄바람에 날리는데 우리 인간은 사물하고 다른 점이 걸어다니고 얘기한다는 것인데 걸어다니고 얘기하는 그 차원이지 사물 하나하나가 우리보다 더 진실하고 더 깨끗하고 더 청정하게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금강경을 알고 도를 아는 사람은 민들레 한 토기를 봐도 자기 안과 밭에 노랗게 물들이고 그 늙은 소나무에 의지해가지고 올라가는 등나무가 꽃이 그렇게 질투나게 피어있는데 거기에 또 늙은 소나무는 노란 꽃의 향기를 황금같이 쏟아냅니다. 그래서 불국사 석굴암이라는 소나무가 그 주위에 많은데 길거리에 노랗게 바위나 산길이나 이렇게 수를 놓고 있어요. 어느 거 하나하나 진실되고 정성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중생은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사상에 젖어가지고 지 몸뚱이를 지 것이라고 하고 머릿속에 꼬물거리는 것을 지 마음이라고 해서 여태까지 배우고 듣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자기만이 최고고 자기만이 이주지 밖의 모습이나 안의 모습에 차별을 둬가지고서 욕심을 내고 마음에 거슬리면은 화를 내고 또 자기가 최고라고 아상에 젖어가지고 어리석게 그 진리를 모르다 보니까 이 몸뚱이 이 생각 그 조그만 공간에 겨우 자기 자신을 수용하고 마는데 금강경에는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사상이 뚝 떠나는 보살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나 밖이나 밖이나 아니나 한 모습으로 그렇게 둥글게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마치 그 등나무가 노송에 올라가서 그 늦은 봄이 되니까 그렇게 꽃을 피고 또 소나무 늙은 소나무 그 황금가루를 이렇게 흩날려서 사고 민들레라든가 우리도 부암사 이렇게 보니까 아카시아 꽃이 양 질펀하게 이렇게 피어 있어요. 질펀하게 피어 있어도 자기가 피어 있다고 상을 낸다든가. 또, 그렇게 좋은 꿀을 제공하고 뭐 한다 그래도 아카시아 꽃이 돈 받은 일이 없잖아요. 인간만이 자기 몸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고정 관념이 최고라고 하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사상에 젖어가지고, 또 생각이 잘못되면은, 신의 아들이니, 신의 존재에 의해서 내가 존재해가지고, 우상숭배라고 거기에서 빠져버리고 그러는데, 이 우리 부처님의 금강경 내용이야말로, 아상, 인상, 중생상이 텅 비어서 원래 없다는 겁니다. 텅 비어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금강경 들으면서 자복에 앉아서 자기 몸하고 자기가 이렇게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 그것이 진리는 본래 거울과 같이 청량하고 맑고 움직이지 않는 건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멸, 분별, 망상, 모였다가 흩어지고 앞생각, 뒷생각, 이렇게 머릿속에서 계속 상속하고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것이 내 진정한 모습이냐. 금강경에서는 그 일품의 가치도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강경은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내 모양을 없앤다고 하는 것은 그건 존재하지 않고 내 본래 모습의 진짜 배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배가 아니고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저 단멸해서 정멸해서 진짜 아무것도 없는 것인가. 그 아상인상이 공해서 아무것도 그 망상이 없다는 것이지 내 마음의 진리, 법신은 항상 내 몸 안이나 밖에 충만돼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 몸을 내 것이라 그러고 이 꿈을 그리고 사냥분별하고 그러고 아침 저녁으로 자면서 이리 뒤척거리고 뒤척거리고 머리로 계산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마치 아침 태양이 떠오르는데 태양을 잘라가지고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 또 밖에 모습도 형상들은 허공을 잘라서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런 어린석은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금강경은 구경무화분에 보면은 아상인상, 중생상, 사사상 그 어두운 문양이 아무것도 없어서 공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진짜 우리 마음은 공한 일변도 조용한 일변도가 아니고 바로 공하지 않는 진리의 진공열애장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구경무안에 보면은 삶 하나하나 모습의 주인공이 바로 법신이다. 제법 여의다. 즉 제법 여의다. 구경무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금강경의 우리 생각이 일상생활 속에서 접목이 돼서 내 몸속이나 내 몸 밖에 모습을 떠나서 텅 비어있는 모습을 봤을 적에 이 늦은 봄에 저렇게 아카시아 꽃이 저렇게 질펀하게 피고 또 뻐국새, 소쩍새 저렇게 울어대고 또 늦은 봄에 비가 오니까 계곡에 흐르는 물소리, 저 산이 구름에 감겨가지고 산은 보이지 않지만 산이 높고 너무 깊으니까 거기서 깊은 골짜기에서 흘러내려오는 건 물소리. 우리 몸도 마음도 텅텅 비어서 전부 다 비어버려가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몸인가. 그게 아니라 필요 없는 있는 모습들한테 걸려서 사니까. 그래서 금강경에는 부처님이 자기 자신도 범소이상 계시어마니 부처님의 모습이 30 이상 80종호가 될게 어울리고 진리 표현이지만 저 모습도 청정한 모습, 깨끗한 모습, 원만한 모습이지만 일단 모양은 깨끗하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간에 다 공해서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참으로 깨달았어 제게. 참으로 넉넉하고 삶은 하나하나가 바로 진리의 법계 모습이라는 것을 금강경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를 한번 보세요. 춘거화유제 봄은 가버렸지만 꽃은 오히려 존재한다. 봄은 석달이지만 봄은 가서 자기가 공부하는 내 내면의 깊은 마음, 내 몸과 마음을 잊어버리고 자복에 앉아있을 적에
참말로 이 세상 우주에 그득한 걸 느낍니다. 예. 그게 너무너무 고요하고 깊어요. 세상에 시시 소리, 좋은 소리, 낮은 소리 아무리 들려도 그냥 스쳐가는 바람이지. 그 화려했던 돈이 다 스치고 지나갔지만 내 마음속에는 내 임은 보내지 않는다고 내 마음속에는 돈이 그렇게 피고 지고 그래 나라는 존재가 그걸 느끼고 그걸 깊게 생각하고 푸근하게 생각하고 안가밖에 부처님의 법신 모습이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을 적에 있다고 하는데도 집착할 거 없고 없다고 하는데도 집착할 거 없고 중간이라 하는데도 집착할 거 없고 어디든지 꽉 차있다. 예. 그게 무아야. 그것이 무심이고 그래서 금강경의 17분에 보면 구경 무아분에 구경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 누가 존재하느냐. 이 세상의 삼라만상의 모습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전부 모습이 나왔다. 오늘 우리 저 정한 보사님 손지 사진도 보고 우리 저 청년아 보사 또 얼굴 평소 넓은 꿰매도 이렇게 봤는데 그게 무슨 가식이 있습니까? 완전히 천진불이죠. 똥 싸고 싶으면 똥 싸고 울고 싶으면 울고 그게 다 꼬마이가 무슨 계산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깨끗한 마음에서 그렇게 어울려 나오니까 울어도 귀엽고 웃어도 귀엽고 똥을 퍽퍽 싸도 그 똥은 냄새가 나질 않아요. 엄마 키울 때도 달고 그게 뭐냐 애들을 키워도 애들의 생명하고 내 생명하고 하나라는 모습 그렇게 모습이라고 하면 때가 되니까 인연이 돼서 이렇게 모두 이렇게 세상에 나온 겁니다. 황우석이 사건으로 책 사건으로 온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도 불교계에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인연 때가 안 맞아요. 중생하고 인연이 안 맞은 부처님은 중생이 와서 법문을 안 들어주니까 포기하고 상호업을 닦기 위해서 다시 수행에 들어간단 거예요. 시절 인연이 맞아 떨어져야 돼. 시절 인연이 맞아 떨어지지 아니하면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상대해서 호응을 받아 얻으려면은 그 분위기 시대가 떠올라야 돼. 그러니 내가 자신이 법계 살림살이고 진리고 내 한상각 내면은 삼라만장이 벌어지고 내 한상 걷어들여 버리면은 무한한 고요한 속으로 이렇게 빠져버리는 우리 마음자리를 옛날 그런 선비들 시를 저렇게 짓는단 말이야. 홈은 갔는데 아직 꽃은 내 가슴 속에 남아있어. 내가 다 만들어내고 내가 다 창조하는 마음을 비워버리고 청정하게 살아야 작품도 그렇게 나오고 생각도 거기서 나오지. 공부 안 하고 지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어디 가도 다 걸려요. 있으면 있는 대로 걸리고 없으면 없는 대로 걸리고 좋은 말 그렇지 못한 말 그게 내 살림살이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거란 말이야. 꽃은 피고 가고 없는데 봄은 갔는데 꽃은 놀려지 천천곡장이라 그렇게 피가 올 적에 하늘에 구름이 몰려다니면 비가 온 뒤에 하늘이 깨끗하게 청명에 대해 고이는데 내가 사는 골짜기는 스스로 그늘이 아직 들여있다. 내가 사는 모습이 그렇게 깊다는 겁니다. 깊다는 것은 이 얼굴 이목구비에 집착해가지고 밖의 모습에 허덕거리고 거기에 생명 걸고 사는 모습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도인의 살림살이가 그렇다. 여러분들이 금강경 공부를 하면서 그걸 느끼지 못한다면은 아직도 내리에 내 몸뚱이, 내 생각 가지고 있는 건 그 사물에 노예가 돼서 해방되지 않는다. 깊은 걸 느껴야 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기 전에 자기 혼자 있을 적에 깊은 맛을 느껴야 돼. 깊은 맛을 느끼지 못하면 수행인이 아니지. 백날 금강경 40년, 30년 읽어도
금강경 읽으니까 공덕이 되고, 금강경을 읽으니까 사업이 잘 되고, 금강경을 읽으니까 건강해지고,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금강경은 우리의 어떤 생명의 본질을 얘기하고, 그 본질을 알기 위해서는 나를 버려야 돼. 노하고, 아니야 하고 버려야 돼. 버려야 된다. 빈 그 골짜기가 서늘한 그림이 드리웠는데, 두견 백제 백조. 두견 새는 낮에 붙어서 밤까지 왜 저렇게 울어대는가? 두견 백조죠. 물론 까닭이어서 울겠지만, 깊은 골짜기에 깊은 생명의 진리를 깨닫고 앉아있는 선사의 모습은 저렇게 깊은 골짜기, 비어있는 골짜기에서 올려나오는 소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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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르는 그런 소리가 여사 소리를 안 들린다. 진리 얘기로 다 들려져. 자기 목소리로 들려진다. 내가 골짜기 없으면은 두견새 소리를 들을 것이요. 내가 그 산 중에 살지 아니하면은 꽃이 피고 지는 것을 알 것이요. 어디든지 내가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인데 함부로 살아서 되겠느냐 이 말이야. 함부로 살아서 되겠느냐 이 말이야. 우리는 삶을 하나하나 소리가 비어있는 진리에서 자연스럽게 사온 모습이라고 생각했을 적에 금강경의 구경무합은 구경의 무합이다. 나라는 생각 없이 설법을 하면은 종일 설법에도 설법하지 아니한 것이고 침묵하고 지키고 있어도 우레보다도 더 큰 내면의 진리가 우러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마거사 같은 분도 불이 아닌 법문을 해달라니까 침묵을 지키고 앉아 계시니까 문수보살은 냉큼 알고 눈물을 흘리면서 참으로 둘이 아닌 법문을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해줘서 우리의 미한 구름을 거쳐주게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떠들어대끼는 것을 말한다 하고 조용히 있을 때 침묵을 지킨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부처님의 모습은 말을 하는 것은 그것은 소리고 허무한 것이고 당체 진리가 없어. 그냥 메아리같이 사라지는 것이지. 교육이 잘된 집안에 가면은 할아버지 모습이나 어머니 모습이나 자식들, 손주들, 식구들이 말을 안 해도 교육 잘된 집안은 다 알아요. 근데 교육이 잘된 집안에 보면은 할아버지도 불만, 자식, 아버지도 불만, 자식, 손주도 불만, 매일 큰 소리가 나거든. 회사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옛날 순임금이나 운임금이나 다 부처님을 보면은, 거문고 튕겨가면서 음악 연주하면서 국가를 다스렸지. 무슨 논문이다, 경제다, 무슨 한나라당이다, 열린당이다, 무슨 강금실이다, 무슨 금실이다, 뭐 이래 해가지고, 뭐하고 있다는 거야. 우리가 볼 때는 한 푼의 가치도 그날 하루 청량하게 사는 그 모습이 최고의 값이 있는 거야. 거기 나라를 위하는 거고 가정을 위하는 거고 세계를 위하는 거고 부시가 와가지고 미국을 다 줄 테니까 명진장한테 공짜를 줄 테니까 받아보라고 명진장이 바꿨어. 아이고 우리 집에 영산을 꽃 한 송이 봐도 못해. 나 그런 거 안 해. 세상 사람은 안 그러지. 회당 가는 건 욕심 부려가지고 누가 준다 가니까 얼큰 받아가지고 소화가 안 되니까 강도한테 칼로 찍히고 적은 동량만 바라보고 밤새도록 이리 뒤척거리고 저리 뒤척거리고 골이 아파. 골이. 그러니 비어있는 금강경의 무심으로 우리가 무하로 마음을 몸과 마음을 비워버리고 살았을 적에 좋은 것을 준다고 해도 그게 얽매일 것 같고, 나한테 죽이려 아니,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지, 또. 죽여, 무슨 소리 해도, 그게 열개 들리지, 그렇게 강하게 내려 찍혀가지고, 그게 허덕거리질 않는다. 그게 생사가 없는 구경무합의 금강경의 이치예요. 우리 몸뚱이는 이 물질로 생긴 건 어쩔 수 없이 반납하고 가는 겁니다. 이의 뜻이 구경백의 주, 소쩍새는 왜 낮에 이렇게 울어대는가?
긴 골짜기 속으로 되는 소쩍소쩍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내면의 조형에서 나오는 우리 마음의 소리고 법신의 소리. 그렇죠. 응? 다른 건 내가 가면 주인공이야. 내가 가면 주인공이 내가 공부 안 해서 되겠냐, 이 말이야. 시가 복골심이라 비로소, 복고라고 하는 것은 경청하고 사는 데니까 자기가 머물러 있는 데가 전부 복고라. 오늘 우리 부암사 금강경 얘기하는 이 장소가 복고라. 복이라고 하는 건 점을 딱 쳐가지고 거기에서 산다. 그러니 부암사 있을 때도 집에 가서도 또 회사에 가서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하는 가정에 다 그게 자기가 복건데 이런 모습 저런 모습에 끄달리 아니지 않을까. 있는 데마다 앉은 데마다 깊고 청정하고 아늑하고 조용하고 허공과 같고 넓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겨울에 보면은 파란 대나무 잎소 잎재에 눈이 그렇게 차곡차곡 쌓입니다. 부부산 내 방에 차곡차곡 쌓이는데 그 눈이 파란 대나무에 차곡차곡 쌓였을 때 보면은 저게 윗대윗대 하는데 눈이 꽉 차면 저절로 술 눈이 밑으로 흘러내려간단 말이야. 응? 내 마음에 공부를 해가지고 깊은 맛을 아는 사는 사람은 어느 누구하고 대화를 해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있거든. 응? 우리가 구름 한 점 먹는 밤하늘에 은하수를 봐요. 그 뚜렷뚜렷한 별들이 뭐또 모욕을 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본단 말이야. 우리가 금강경을 사색하고 내 몸 아상, 인상, 중생상을 없애면서 내 자신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렇게 별빛같이 또렷하게 그렇게 사설을 줄 알아야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다에 파도가 저렇게 철썩철썩 쳐도 그 리듬 있게 들물 나는 그 리듬 있게 스쳐가는 고요하지 말고 항상 움직이되 고요하고 고요하면서 움직이는 내 마음자리 그 우리가 일상생활 사색을 통해 항상 느껴야 되는 그렇게 사는 것이 하루를 살더라도 만년 사는 것이지 이게 이제 우리 몸뚱이 치장하고 뭐하고 그래도 이 순간에서 이렇게 사는 건 그냥 우리 몸뚱이 반나만 그래서 그런 순간의 생각에 사색을 하고 금강경화 아상이상 중생상을 우리가 없애고 살았었지 그게 순간에서 영원으로, 그지. 무슨 남녀 사랑을, 무슨 영화에, 뭐, 순간에서 영원으로, 영원에서 순간으로, 남녀 사랑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응? 금봉상회라고 칼자리 우를 걸어다니고, 모난 얼음에, 얼음의 가게에서 그 얼음에 달아나야 되고, 허공을 올라가는데 계단이나 사다리를 놓지 않고 허공을 올라가야 되고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는데 조그만 나무 끈텅이를 하나 잡고 의지했는데 그것마저도 풀어버려야 된다. 그래야 구경무화분이고 아상이상 중생상 수자상이 끊어진 자이다. 이게 선에서 염송에서 바감록에서 선에서 네. 내라는 존재를 생각해가지고 아상인상 중생상 나라는 고정관념을 생각하고 이렇게 불법에 냉큼 들어가면 어떻게 시퍼런 칼라부에 내가 걸어 다닐 수가 있습니까? 네? 무당도 신이 내려야 카루에서 춤을 치지 신나 내려면 그 시퍼런 카루에 올라가지는 못해. 근데 선에서는 그런 게 누워서 떡 먹기야. 누워서 떡 먹기? 왜? 아, 내 몸이 원래 비어버리고 내 생각이 고정관념이 끊어져 버리면은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칼라리를 못 기어다니고 춤을 못 추겠어요. 예. 나도 춤을 춰요. 예. 내 몸 때문에 집착하고 무서운 칼라리라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옆에 가면은 몸이 절단 날 것 같고 주눅이 들리고 그러지. 깨 금강경은 아상인상 중생상 사상을 없애버렸을 적에 시퍼런 칼로에 마음대로 달리잖아. 네.
내 몸뚱이가 없는데 어디를 못 가고 어디를 살아. 내가 모습에 사로잡혀서 사니까 저렇게 높은 빌딩을 본다든가 저렇게 한강을 보고 빠져 죽을까 싶어서 겁내고 그러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오늘 금강경 들었다고 해가지고 집에다 칼라도 그에 올라 쓰다가 또 발다 삐고 죽니 사니 뭐니 그런 생각에 몸과 마음을 비워버리면은 무슨 짓을 못하게 그게. 에? 몸과 마음을 잊어버리고 가정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 몸과 마음을 내버리고 회사를 위해서 나라를 다스릴 게 행사하는 국회의원 대통령, 무슨 짓을 못합니까? 무슨 짓을. 그게 머리에 들어가야 돼. 자리라고 인식하고 대통령이라고 자존망대하고 국민이라고 아랫사람이라고 무시하고 하니까 갈등, 이념, 갈등, 싸움, 물어뜯고 그런 것이지. 노무현이가 대한민국 전체 자체가 돼버리고 국민 자체가 돼버리고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을 적에 그건 뭐야? 칼라로를 마음대로 다니는 이 몸뚱이라고 하는 건 원래 반납해 버리고 없고 그 관념상 존재하는 것이지. 이 세계라고 하는 것도 있는 모습은 금강경에서 얘기할 때 티끌이 모여가지고 저 인왕산이 되고 티끌이 모여서 한국이 되고 티끌이 모여가지고 세계가 되는 건데 그거 분산시켜버리면 티끌이고 티끌을 분산시켜버리면 허공을 공으로 다 떨어져 파여버린단 말이야. 아니 이 세상 난 안난요랑하고 저놈을 내가 물어뜯어 죽이겠다 그렇게 다른 사람은 도망가야 돼. 이 세상 안 나온 요랑하고 저 새끼 내가 죽이겠다고 독한 사람들 그러잖아. 그러니까 지 몸 안 가리고 뭐 이제 생명 걸고 하겠다 이 말이거든. 그게 막 가는 사람인데 자기 몸과 마음을 비워버리고 잊어버렸을 적에 그 우는 소쩍새 소리, 산 중에서 흐르는 물소리 그 자기 모습이지 누구 모습이겠어요. 그게 금강경 17분에 해당되는 구경 무화분의 소리다. 금강경은 아상인상 중생상을 없애라고 하니까 없애버리면 아무것도 없고 그럼 나는 뭐냐 도깨비냐 흑개비냐 그럴는지 모르지만 그 아상인상 밝음이 없는 무명 지혜 없는 집착을 내버려서 반납해버리고 없애라는 소리지. 그거 다 떨어졌을 때 아무것도 없고 텅텅 비어서 공이란 소리는 아니에요. 예? 이해하시죠? 모난 얼음 위를 도망가라는 소리인데 우리가 저 빙하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이제 집채탱보다 큰 그 얼어있는 모도 얼음 같은 걸 보는데 그 모서리를 기어가라고 누가 어떻게 가겠어요? 예? 그, 지금, 내 몸뚱이 잊어버리면, 그게야, 그, 누워서 떡먹기야. 그러니까, 금강경이라든가, 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지, 아상인상 중생을 비워버리고, 한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선이고, 부처님 경전이야. 비어있는 쪽으로. 한 모습으로 만들지 않고, 나라는 존재를 인식을 하고, 아상인상 사상이 들어가면 어디 가도 지옥이야 그건. 어디 가도 지옥이야. 불섭 제재라. 계단과 사다리를 불섭 타지 않고 허공에 올라가라. 사다리도 없고 계단도 없는데 어떻게 허공에 올라가요. 내 몸뚱이 잊어버리고 비워버리고 노하면 허공이 아니라 지금 하늘 위에 저 비비상천에도 올라가죠 여러분들. 에? 이렇게 내 마음이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워.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워. 무한한 가능, 부처님과 똑같은 그런 진리에 청정한 것이 다 갖춰져 있다. 우리가 금강경을 거의 끝나가면서 이런 얘기들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 굳이 내가 천지누설하고 떠들어대는 것이 지금은 별 큰 의미가 없어. 목도 아프고. 그러니까 사다리 띄어내버리고 허공에 한번 올라보세요. 이 몸뚱이 내 생각 텅 비어버려 잊어버리면 비비상천이다, 천상이다, 도설천이다,
도솔천에 어머니, 저 부처님의 어머니가 계시고, 거기에는 원호스님도 계시고, 거기에는, 저기, 말하자면은 서산스님도 계시고, 다 계신데, 도솔천에.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 선식들 보면 도솔천 계라는 게 있어요. 극락세계는 너무너무 멀어가지고 가기가 힘드니까, 도솔천은 욕계에 있으니까, 그 가운데 그 가면 도반들이 많다 이거야. 성함의 부처님도 그 도솔천에 있고, 미륵보살도 거기에 다 있고, 예? 맞으면은, 저 얼마 전에 죽은 저 법자위도 거기 있다 그래, 도솔천에. 그러니까, 도솔천이라는 데는 공부할 수 있는 도반들, 나를 깨우친 여건이 많으니까. 그래서 옛날에 경어스님 계에 보면은 도솔천 계가 있어. 그래서 도반이 죽으면은 도솔천 계를 모아가지고 화장해주고 그런 게 문집에 많이 나온다. 그러니 우리는 불교를 몰랐을 때 이렇게 내 몸뚱이 이게 국집해가지고 많이 먹고 벽탈나고 그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못해가지고 재판을 하고 방방 뛰지만 금강경을 읽고 난 데 별볼일 없는 게 그런 거 내 게 아니야 원래. 예. 그 생각해보면 허공 왜 허공에 못 날아갑니까? 몸뚱이는 못 올라간다 이렇게 하니까 날아가지 꼭 새가 돼가지고 독수리가 돼서 날개를 달고 허공을 날라야만 나르는 것인가? 그렇게 우리 마음의 지혜는 충만되어 있다면, 예. 금강경 국어 무학은, 예. 이런 것을 우리가 법신이다. 그러니까, 범소 이상 계시 허망해가지고, 모든 상이 상이 아닌 줄 깨달으면 열애를 본다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은 법신의 진리를 보는가 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잘못이야. 그건 사량 분별이고 추측이야. 이렇게 자체가 돼버려야 돼. 이렇게 다 떨어져 나가야 돼. 그렇잖아요. 우리는 태양을 잘라가지고 내 것을 만들려고 그러고 허공을 잘라서 내 것을 만들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 생각은 내 몸땡이 내 마음 내 것이야 하는 거 똑같은 거야. 응? 어제 아래요 저 서울에 와서 텔레비전 이렇게 들어보니까 현각이가 금강경 강의를 하더라고. 공 비어 있는 얘기를 이 두 코쿤역도 비어 있지 않느냐 그렇게 공 얘기를 그렇게 현각이가 이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그 흥이 나서 강의하는 모습을 보니까 도의 당체는 아는 놈이더라니까요. 도의 당체는 알아. 흉내를 내든지 뭐 어쩌든지 간에 도의 당체는 알아. 영어로 표현하고 그러는데 지는 뭐 아는 거야. 그게 숭상스님이 저놈이 건너먹었다고 저놈은 건너먹은 놈이라고 이렇게 하지만 건너먹던지 건너먹지 않았든 간에 어차피 코쿤역도 비어있는 코쿤역의 이 공간이 이 밖에 있는 허공 공간하고 다를 것이 뭐가 있냐. 그렇잖아. 누에 꼬치 속에 누에가 들어앉아가지고 누에 꼬치 속에 공간도 그것도 공간이야. 근데 누에 꼬치가 들어앉은 꼬치의 조그만 공간을 우리는 그것만 수행하지 그 누에 꼬치를 뚫고 나왔을 때 밖에 충만한 허공은 모른다. 그렇잖아. 오늘 한날 위에서 걸어다니고 모난 얼음덩어리 위에서 달려가고 계단과 사다리를 밟지 않고 허공에 올라가야 되고 또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는데 그런 낭떠러지에 돌이나 나무 등거리에 손을 잡고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털어버려. 털어버려. 노자에서는 금강경의 무의의 사상, 무심의 사상을 노자에서 나오는 글하고 배대를 하면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요즘 현대사회는 넓게 마음을 잡아서 우주적으로 살아야 돼. 우주적으로 살아야 돼. 응? 천하지유 치빙지 지간이라. 천하에서 제일 부드럽고 천하에서 제일 연약하고 부드러운 것이 뭐겠어요? 수련아 뭐야? 천하에서 제일 부드러운 거 뭐야? 응? 천하에서 제일 부드러운 게 뭐냐 이 말이야. 이 세상의 물건 중에서 제일 부드러운 게
뭐여? 엄마 젖이여? 뭐여? 응? 천하에서 제일 부드러운 것이 물 아니에요, 물. 물보다 부드러운 건 없잖아. 젖도 로션도 뭐도 제일 부드러운 것이 천하에서 제일 부드러운 것이 물이야. 응? 나무 물 불이야. 응? 나무 물 물이야. 그런데 그 천하에서 제일 지극한 물이 천하에서 제일 강한 것을 치빙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자재하고 마음대로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물이 가장 부드럽지만 땅 밑에도 흐르고 돌도 스며들고 물이 쇳덩어리에도 스며들어서 쇠도 녹히고 부드럽기 때문에 그리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심에서 밑에 놀잖아. 물이 위로 올라가는 거 봤어? 물은 흘러갈수록 탁한 것이 또 맑아지는 거야. 우리가 못 살 적에 한강의 물이 얼마나 탁했습니까? 지금은 좀 잘 산다고 해가지고 치수도 저렇게 청정하게 뭐 하다 보니까 무슨 뭐 황복도 올라오고 뭐 메기도 올라오고 뭣도 올라오고 뭣도 올라오고 뭣도 올라오고 그게 인연 따라서 이렇게 해주니까 생명들은 살아서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 지극한 부드러운 것이 천하에서 제일 강한 쇳덩어리나 돌이나 또 저 큰 산 적은 산 밑에 다 스며들고 바다로 저렇게 흘러가는데 그것보다 이상이 더 부드러운 게 어디 있어? 그 산중에가 다 물을 보면 물한테 3배 절해야 돼. 응? 물이 없어 봐. 우리가 어떻게 살아? 네. 내 몸뚱이는 물하고 불하고 땅하고 하늘하고 이런 저런 여건에 의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지 나 혼자 독립이란 건 하나도 없어. 내 몸뚱이가 지 몸뚱이랑은 독립성이 없는데 지가 가진 게 많다고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거드름 피우고 뭐 피우고 하루아침에 조물주가 잡아가 버리면 자식들이 또 재산 분배 서러운다고 싸우고 아이고 오오오 아이고 해도 그럼 욕심들이 버글버글 많아가지고 그 속에는 천하에 제일 강한 것을 제일 부드러운 것이 자유자재하고 수용을 한다. 그렇지요? 네? 물이 없어 봐. 네? 우리 몸뚱이에 7, 80%가 수분이라고 하는데 물이 없어 봐. 땅이 없어 봐. 어디로 꺼져버릴 거예요? 하늘이 우리를 덮어주고 사계절을 해서 곡식을 이겨주고 살고 우리 몸뚱이는 우리 몸뚱이 하나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밖의 모습하고 안의 모습하고 우리 몸이 이렇게 유지한 것은 오장육부가 같이 이렇게 대중과양을 해가면서 같이 이렇게 몸뚱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심장, 비장, 간장 뭐 이렇게 된 것이지 안의 모습도 밖의 모습도 나하고 따로따로 존재한 것이랑 함께 이렇게 존재한 거야. 그게 뭐야? 한 모습에서 나온 진리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야. 그런데 물이라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무유인무관이라 사이가 없는 데에 들어감이 있는 것은 없다. 군역이 없는데 어떻게 물이 들어갑니까? 군역이 없는데 어떻게 물이 들어가냐 이 말이요. 군역이 없는데 쇠라든가 돌이라든가 산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다 조그만 빈 틈, 그 틈이 있기 때문에 물이 들어가지만 물이 아무리 천하에 강한 것을 다 녹이고 천하에 강한 것을 이 물이 범람해가지고 산도 지체도 다 그렇게 쓰나미같이 다 쓸어가고 하지만 못 들어가는 데가 한 군데가 있지요. 군역이 없는 데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군역이 없는 데는 못 들어가. 군역이 없는 것이 뭡니까? 군역 없는 게 뭐냔 말이야. 우리 마음이 어디 군역이 있어요? 우리 마음이 어디 군역이냐 이 말이야.
우리 마음이 군역이 어디냐. 어디까지가 우리 마음이 바깥이고 어디까지가 우리 마음이 가운데 중자고 어디까지가 우리 마음이 한정돼서 규정이 되어 있냐니. 응? 우리 마음에는 군역이 없는데 미국하면은 쏙 들어오죠. 예? 삼라만사 하면은 머리에 쏙 들어오죠. 이렇게 우리 마음이 누가 사는 목숨하고 관계없이. 예? 어디 사회뿐입니까? 사회 없는 데까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은. 공부를 안 하고 세상에 취직하게 살고 얼굴 바라보고 마누라 자식 시키고 그 공간대, 그 시간대에 머물러서 사는 사람도 공부를 조금 하면 그런데 우리 금강경 공부하고 우리가 화엄경 공부하고 수행하면서 우리 마음이 어디, 우리 마음에 어디 사회가 있는가? 사회가 없으니까 다 들어오는 거야. 우리가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다 끊어져 버리고 우리 이 몸 자체가 무심으로 설법을 하고 무심으로 침묵을 지키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도인의 생활 속에서는 그 살림살이가 우주도 그 안에서 나왔고 공자, 노자, 석가도 다 나왔고 내가 존재하니까 예수도 존재하고 내가 존재하니까 석가도 존재하고 내가 존재하니까 정보살도 존재하지 내가 존재하지 않으면은 그래서 천상천하 이와 독존하니 그거 알아버리고 그 당처 봐버리면은 남을 위해서 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남을 위하는 것이 자기를 위하는 것이고 자기가 주인공이에요. 사이에 들어가니 사이에 없는 데는 물이라고 하는 건 들어가지는 못해요. 노자에서 도의 얘기를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우리 마음에 어디 군역이 있습니까? 우리가 한강물에 빠져 죽었을 적에 이놈 몸뚱이가 퉁퉁 불어서 냄새가 나 썩지 우리 마음은 죽지를 하지라. 불구덩이에 들어가면은 우리 육체가 타는 것이지 정신은 타지를 않아. 그 정신, 그 진리, 그 법진의 세계, 그게 소중한 거야. 그게 도라, 금강경. 우리 본바탕, 우리 모습이. 우리가 배를 타고 소양어나 이렇게 휙휙 지나가면은 그 빠른 배 속에 산도, 언덕도, 들도 같이 막 가는 것 같잖아요. 우리는 파고 달리지만 산은 가만히 있는데 산도 같이 마구지를 막 따라오는 것도 달려간단 말이에요. 진리 자체는 그 자리에 있는데 우리 생각 갈려으로 텅 비어 있는 진리 그걸 모르고 마구잡이 내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막 빨리 지나가니까 스치니까 가만히 있는 산도 막 같이 따라온 것 같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마음은 항상 맑고 투명하고 그럴같이 그 자리에 있는데 이게 무명이 밝음이 없는 지혜가 생각이 나가지고 나라는 존재를 인식하고 객관적인 대상을 인식해가지고 마음이 둘로 따개지니까 가만히 조여 있는 사물도 마구대비 흔들린 것 같아요. 우리가 달이 구름 한 절, 밤하늘에 구름 한 절 때 달이 걸렸을 적에 구름이 이렇게 막 스쳐가면 달도 덩달아서 따라가는 것 같다. 그게 나라는 생각도 그 희미한 그런 고정관념, 내가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도 그런 고정관념, 마구잡이 흔들리는 그 고정관념 때문에 본래 내 마음이 청정하고 거울같이 맑고 그 당체를 못 본단 말이야. 그게 금강경에서는 별거 아니야 그게. 아상인상 중생상 사상을 없애버리면 그것이 별볼 일 없는 것이고 비어있는 것이고 헛것이다. 일체유의법여 모관포영영 여러여경 야기색계나 이 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견여네. 금강경은 고전적이면서도 우리 어떤 생명 근원 동양사상이 그게 무심 들어있는데 내가 보면 내 색깔로 나오고, 정한고사가 보면, 정한고사 색깔로 나오고,
명진장이 보면 명진장 색깔로 나와. 그러니 육조 스님이나 야부 스님이나 종경 스님이나 이 법문을 금강경 내용을 들으면서 그래야 내 마음은 사이가 없어. 그 도를 몰라서 대사쓰기 주인공이. 오 시로 나는 이로써 지 무의 무심으로 설법을 하고 무심으로 침묵을 지키고 무심무의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 최고의 이익이야. 무슨 생각을 내가지고 사람과 차별하다 보면은 자꾸 너와 나와 사이가 벌어지게 되면 거기에 선악이 벌어지게 되고 거기에 크고 작은 거의 분별이 생기는 거라. 말이 끊어진 교육. 저 앞에 뭐야 법회인유분, 선현기청분, 대승정종분, 노행무지분, 여리실견분, 또 정신희유분, 무등무설분. 내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깨달았냐? 에? 내가 연등부처님한테 수기를 받았느냐? 그 얘기가 무등무설분에 나온단 말이야. 내가 갖춰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안 것이지 그 진리를 연등부처님이 나한테 줘가지고 내가 받은 것이 아니다. 그것을 금강경에서는 강조한단 말이야. 그걸 본분이라고 해. 내가 갖춰져 있는 거. 내 거, 내 것이 소중한 거. 그거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거지. 소가모니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무궁무진한 진리를 연등 부처님이 줬다라고 하면은 그건 장사하는 것인데, 밖에서 들어온 거야. 불교에는 내 마음, 내 본분, 본래 청정한 그 자리에서 찾아야지, 밖에서 연등 부처님이 지기를 줘서 내가 깨달았다. 부처님한테 공원 뒤에서 부처님이 복을 줘서 내가 이렇게 잘 산다. 이게 전부 애도야. 애도야. 그러니까, 불교를 믿고 참선하면서 애도들이 많아. 자기 자신이 애도이면서 다른 사람 보고 애도라고. 마음 밖에서 찾는 것은 전부 애도야. 동양의 진리라고 하는. 그래서, 금강경에는 본문과 치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본분이라고 하는 건 원래 자기 자신이 본래 청정하고 맑다는 육조 스님의 자기 자신의 본래 부처님 모습이고, 신혼이라고 하는 건 이걸 아무리 가르쳐줘도 모르고 대가리가 안 돌아가고 뭐 하고 하니까 여시 아문으로부터 착한 일해라 뭐해라 이렇게 배워가는 것이 신혼이야. 응? 금강경에는 그 신혼보다도 본분하는 것이 그게 금강경의 맥이야. 본래 난 손지도 부처님의 모습이고 나도 본래 모습이다. 이게 바닥에 드러나도록 강철을 파버려야 그게 내가 사는 그 생활 속에서 깊은 이치 뜻을 비로소 깨닫나야 돼.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좋아하는 것도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깨달아서 둘이 아니라는 청정 모습을 봤을 때 참으로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지 죽자 사자 사랑한다고 따라지는 언젠가는 실증이 나서 도망가잖아. 응? 그렇잖아. 죽자 사자고 좋아서 연애 거는 놈은 그것도 연애 결혼해가지고 결혼한 우리 불자도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서로 몰라가지고 부모가 중매해서 결혼한 건 어? 서로 알려고 노력하다가 십몇 년 살고 그러다 보다 자식 새끼 여러 가지 사는 건 떠날려 떠날 수 없이 이렇게 살지만 지들끼리 좋아가지고 연애 걸고 사는 건 오래 못 가더라고 또. 성년이도 이제 할배가 중매를 해가지고 맨을 잘 얻어야 돼. 재밌는 소리야. 나는 이걸로서 노자가 춤춤할 때 최고의 지성인 노자야. 요즘 말하면 서울대학교 도서관장 벼슬 한 분이 노자야. 그리고 춤춤할 때 전국시들이 요즘 춤춤할 때 그렇게 중국이 구조가 전쟁을 하겠지만 생명의 가치가 뭐다 나은 거예요. 응? 이게 금강경 이치하고 접목이 된단 말이에요. 불은비교 무심으로 살고 무의로 살고 그 이익을 천하 사람들이 거기에 미친 사람들이 희라고 하는 것은 드물다. 이 도를 아는 사람들이 드물다. 그런 얘기. 춘도하에게 봄은 갔지만 꽃은 아직 존재해.
하늘이 맑고 골짜기가 그림자를 드리우는데 두견새는 왜 대낮에 저렇게 우려대는가? 비로소 나의 사는 이 골짜기가 깊고 무한하고 조용한 것을 깨달았다. 응? 중생의 아상인상 중생상 사상에 끊어진 자리, 그 자리야말로 칼날 위에서 걸음을 걸을 수가 있고 그거야말로 그 각진 얼음 위를 자유자재로 달릴 수가 있고 내 몸뚱이가 없는데 무슨 짓을 못하냐 이 말이여. 그건 어떻게 막말로 이해가 되지요? 그렇지요? 응? 네? 네. 내 몸뚱이 잊어버리고 저 가서 내가 아주 딱 한바탕 허겄다고. 응? 그러지만 한 대 쥐 박히면 도망 나오잖아. 응? 허공을 사다리 계단 밟지 않고 오른다고 생각해봐. 내 몸뚱이 잊어버리지 않고는 그게 가능하겠어요? 이 몸뚱이 가지고 안 되지요? 이 몸뚱이 이 생각, 이 고정관념, 이 탐진치 집착 가지고는 행복해질 수가 없어. 금강경 이해가 되질 않아. 부처님 말씀하고 진리하고 냉큼 가까이 갈 수가 없어. 이런 스님 말씀 참 의미해야 돼. 황당 무계한 소리를 어떻게 스님이 저런 소리를 다 할까? 계단하고 사다리 밟질 않고 허공에 올라라고 하는데 저게 도대체 이해가 안 돼. 그 지 몸뚱이 잊어버리기 전에는 이해가 안 되는 소리야. 정상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돼. 응?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하면 세상 사람들은 바보 병신 소리 안에 저기 저런 소리가 다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유교에는 저런 말이 없어. 응? 세소응대 빗자락 청소함으로 붙어서 공부를 해가서 사치자 좀 쌓여가지고 도를 알지. 저런 소리를 한마디로 하는 소리는 유교에는 없어. 천하의 지극한 물은 천하의 지극히 강한 것을 마음대로 자유자재하지만 분역이 없고 사회가 없는 데는 물은 들어가지를 못해요. 오, 나는 이로써 무위한 그런 마음이 천하의 이익이 되는 것을 알았다. 불은 비교 무위의 이익을 천하 사람이 그것을 미쳐서 아는 자가 드물다. 이 금강경의 법신 비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법신의 진리 자리는 추측하고 비교를 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 자체가 돼야 된다. 응? 빗방울이 태평양물에 빠져들면 태평양물 자체가 돼야 되지. 금강경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 내 몸뚱이 탐진치 이 의식 고정관념으로는 되지도 않아. 그 내버려야 부처님의 법신자리하고 개합을 한다. 이거야. 거기에서 새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빗방울이 바다에 떨어져가지고 나는 빗방울이야 바다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예. 금강경을 우리가 보면서 법신의 진리 자리는 추측하고 비교해서 알 수가 있다. 삼리파리하고 비슷한 건데 산삼절곡 해보면 뿌리가 달라요. 30 이상이 갖춰져 있는 것은 부처님도 30 이상이지만 전륜성왕도 30 이상이 갖춰져 있어. 그러니까 모습으로 보지 말고 아, 산뿌리를 뿌리 근본을 해결을 해야지 산뿌리를 통해서 비슷비슷한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